너무 오래됐다. 음악 켜줘도 돼. 참. 이 정도 문제 약간. 아, 빵빵하게 아주 빵빵하게. 안녕하세요. 나 아침 7시 반인가? 네. 눈이 딱 떠진 거야. 네. 근데 어제 새벽에 잤거든. 네. 비행기에서 자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. 하, 하루가 길겠다. 어? 성문이 형도 들어오셨네. 성은이 형 안녕하세요. 성은이 형 고니치와 오이사시부리 데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정말 친한 친구? 동생? 되게 애매한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. 성훈이 형 안녕. 성훈이 형하고는 한국어로 얘기할 때가 편할지 일본어로 얘기할 때 편할지, 성훈이 형하고는 보통 섞어서 해요. 보통 한국에 있으면 한국어로 하고 일본에 있으면 일본어로 하고. 둘 다 너무 잘하시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? 인코드도 들어왔네. 안녕하세요. 인코드 오피셜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. 혹시 아직도 우리 그 매니저님 얼굴을 못 보신 분 있으신가요? 아, 차후에 나중에 천천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저찌 공개가 될 거예요.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, 그죠? 공개죠? 근데 이제 목요일 전에 이제 수요일 정도에 또 이제 짧은 버전으로 영상이 또 공개가 될 건데, 저도 오늘 처음 봤네요. 되게, 유튜브 초보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엄청나게 고수의 느낌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, 저희 이제 채널의 특성상 제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초보 느낌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포맷으로 만들어졌으니까, 여러분들은 그냥 그 저의 모습을 그냥 재밌게 즐겨주시면 됩니다. 네, 밥 먹었습니다. 오늘 밥은 뭘 먹었냐면, 집에서 만둣국 해먹었어요. 그냥 만두랑 계란만 넣고, 그리고 사골 가루? 라고 해야 되나? 네, 그런 거 넣어서 사골국에다가 뭔가 그 만두를 넣은 것 같은 느낌으로, 네, 끓여 먹었습니다. 형, 저 도쿄인데 형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? 저는 지금 서울인데 저를 도쿄에서 어떻게 만나요? 제가 어제 한국에 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일정, 도쿄 일정 이제 다 보고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이제 또 서울에서 또 열심히 일정을 또 소화해야죠. 아, 요즘에 굉장히 정신이 없네요. 여러가지로. 그러니까 뭐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, 준비하는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중에 하나하나 나오겠죠. 아, 어제까지 한국에 계셨구나. 이게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. 잘 안 맞더라고요. 그리고 계속 한국에 비가 되게 많이 왔었는데, 제가 어제 도착하니까 진짜
엄청 덥더라고요. 오늘은 날씨가 좀 이렇게 흐릿한데 비도 몇 방울 떨어지고. 유튜브 준비는 사실 이제 두 달 전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제작 이제 팀 찾고 이렇게 기획하고 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이제 매주 업데이트가 되니까 되게 저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. 요즘에 여기에 뭐가 막 나.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나지? 요즘에 아직 성장기인가 봐. 갑자기 막 그 여드름 같은 게 가끔씩 막 이렇게 나요. 이제 안 날 때도 됐는데. 아이고 죄송합니다.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네요. 어디 있다는 거지? 아 전화가 이렇게 오네. 깜짝 놀랐죠?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아 전화가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네. 인스타 라이브를 최근에 좀 안 했었어가지고, 근데 오랜만에 또 이동 중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켜보았습니다. 근데 지금 만나는 친구가 저 인스타 지금 라이브를 하는지 몰라가지고, 근데 뭐 얼굴은 안 보여줘도 되는 거죠? 네, 목소리만 출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있던 거지? 들어가면 안 되고. 어디 있지? 그치, 주소대로 왔는데. 정문이라고 했는데. 정문이야? 여기가 정문인가? 야, 이게 단지가 너무 커가지고, 정문이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. 정문이 어디야? 한 바퀴 돌다 보면 문이 나오겠지? 네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어디야? 아, 진짜. 그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들은 단지가 진짜 너무 커가지고 정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. 문이 너무 많아. 저기 있나 보다. 그런가 보다. 여기 왼쪽 문 열어줘. 드디어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어. 아 진짜로? 괜찮지? 출발합니다 이제. 주소만 입력하고 출발하겠습니다. 네. 우리가 어디로 출발하는지 모르잖아요, 그죠? 오늘 되게 화려한 곳에 갑니다. 화려한 곳이 어디냐? 그거는 오늘 다녀와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알려드릴 순 없지. 예. 밥은 먹었어? 밥 먹었어. 점심 먹었는데. 여기에 아까 성훈이 형 있었고. 근데 이게 잠깐 놓치면 누가 들어오는지를 몰라가지고. 잠깐만. 이거 하면은 아는 사람들 볼 수 있지 않나? 그래, 인코드는 뜨네, 아직도. 지금 사무실에 계시죠?
조만간 뵙겠습니다. 친구랑 같이 라이브 해달라고요? 친구랑 같이 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보는 거야? 이걸로 다 뜨는 거 맞아? 근데 이게 아무나 초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 또. 아, 어제는 출근을 안 했고 어제는 정말 집에서 정말 푹 쉬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스피인가 기레이드스네 했대. 감사합니다. 쉬는 날 어제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고요. 소파에 누워 있다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.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물 먹고. 어제 뭐 운동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. TV도 안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오늘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원래 유산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힘이 안 나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 스트레칭하고 그러고 밥 먹고 뭐 오늘도 별거 안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뭐 전화로 이제 업무 보고 막 이런 것들이야 있는데 내일부터 빡세게 열심히 일해야죠. 일단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라이브 미리 예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지? 네, 좀 아쉽겠지만 나중에 다시 또 들어올게요. 자, 안녕. 주말 잘 보내세요.